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문자로 올렸을 때 비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렸을 때 훨씬 더 트래픽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담 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문자로부터 영상물로 완전히 이동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문자 시대가 저물고 이미지 시대가 부상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기가 불가능한 자신이 통제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정말 그 페이스북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절감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미 시대는 문자로부터 이미지로 아주 급속하게 이동했다. 그와 같은 이동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회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피해를 끼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